안녕하세요. 9월 8일 목요일 아침 아침엔 묵상.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.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한 가부가 엘리사를 찾아오는 내용인데요. 이 가부는 좀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. 살아생전 조금 빚이 있었던 그 남편의 그빚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빨리 빚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,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, 그 상황 속에서 이 과부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와중에 이 엘리사는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, 그리고 당신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죠. 그러자 가부는 아무것도 없는데 작은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. 그러자 엘리사는 그 가부에게 이웃들에게 가서 빌릴 수 있을 만큼 그릇을 빌려서 그 기름을 그릇에 다 담으라고 이야기하죠. 그래서 아들과 같이 그릇을 빌리고, 그리고 문을 잠그고 그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, 빌려온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우자 기름이 멈췄던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. 그런 일을 이야기 엘리사에게 또 다시 보고를 하니까, 엘리사는 그러면 그 기름을 가지고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. 이 말씀 속에서 엘리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은 능력자다라고 또 묵상할 수 있지만, 오늘은 이 과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과부의 신분은, 과부의 입장은 결코 평안한 그런 입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.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자녀나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짐을 져야 되니까요.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과부의 입장에서는, 더군다나 안 그래도 힘든데 빚을 빨리 갚지 않으면 아들까지 빼앗아 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?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이 과부는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 원망부터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보통의 사람이, 아니 저 같아도 하나님을 먼저 원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. 그러나 이 가부는 하나님께 먼저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.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,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먼저 물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자 이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그 방법은 너무나도 생뚱맞고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. 그런 방법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의심하거나,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. 바로 아들과 함께 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고, 그리고 그 빌린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. 이 과부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인정하는,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, 확실히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. 하지만 막상 그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일을 벌이실 분이실까?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과연 벌어질 수 있는 일일까? 그런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, 정말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죠. 하지만 이 과부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방법에 온전히 인정하고 또그 방법에 순종하는 모습을
보여줬던 것입니다. 아, 우리도 이런 모습이 또 이러한 생활들이 또 이러한 결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그리고 흔들리게 하게끔 하는 여러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품어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또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오늘 하루도 아마도 어쩌면 이 가부처럼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을 정말 내 삶 가운데에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